마트에서 아주 후레시한 생고등어를 구입했습니다. 맛있는 자반을 만들 거예요. 자반을 만들어서 조림도 하고 구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먹으면 정말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요. 자, 밑에 신문지를 먼저 깔고요. 이거는 생선 손질하는 전용 도마예요. 위생 도마죠. 그리고 생선들 보세요. 눈도 이렇게 하얗고 부르고 그리고 정말 등푸른 생선 고등어예요. 정말 후레시하죠? 자, 얘를 먼저 꼬리 부분을 칼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안쪽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잘 매절해서 반으로 잘 자릅니다. 힘껏 잘라주세요. 반토막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엔 또 윗부분을 자르는데 요 가자미 가운데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힘껏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내장 부분은 다 긁어낼 거예요. 띄어내고 얘도 떼어내고요. 그리고 이런 피떡 부분, 이런 부위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우선 손질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칼로 잘라서 손질할 수 있는 건 다 된 거예요. 이제 한번 깨끗이 씻을 거예요. 칼질한 생선을 반드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런 피떡 같은 것도 약간씩 긁어내면서 정말 깨끗이 닦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 속삭임 봐요. 연한 핑크빛도 나죠? 그렇죠? 정말 후레시해요. 부위를 특히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피떡 있는 부위를요. 자, 이렇게 닦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닦아볼까요? 이렇게. 반드시 흐르는 물에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이 닦아줍니다. 생선이 후레시하니까 손질하는데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번 닦아볼까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이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도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정말 잘 만든 생물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고해서 이렇게 좋은 것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 다음에는요, 이 생선에 물기를 이 페이퍼 티슈로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주세요. 물기를요, 깨끗하게. 자, 물기가 없죠? 그죠? 이제 자망구두모를 널을 거예요. 이런 브라운 페이퍼는요, 우리가 샤핑하고 나면은 버리지 마시고 세이브해 두셨다가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어니언이나 왜 토마토나 이렇게 많은 과일을 사게 되면 이런 망이 우리가 쉽게 구하잖아요.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깔아주면은 활용하시면, 이렇게 깔고 활용하시면 이렇게 공기도 통풍할 수 있고 좀 그런 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한 번 더 물기를 살짝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 잡아내는 천일염 굵은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티스푼이거든요. 약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한 마리에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 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넣게 되면은 너무 짜거든요. 그리고 자반이니까 또 짭조름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만 넣으면은 아주 간이 잘 맞는 자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요, 소금을 안 넣으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까지 잘 간이 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건조망에 넣을 거예요. 잘 말려서 드시면 시골에서 엄마가 해주신 고등어 잡한 맛을 느낄 거예요. 저는 생선 말릴 때 이 망을 사용해요. 생선 말리기 좋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된 생선을요,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파리가 들지 않게 지퍼를 완전히 크로스해 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풍되는 좀 그런 곳에 이렇게 높게 매달아 주세요. 미국에는 차고가 공간이 괜찮잖아요. 바람이 잘 통풍되는 곳에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잘 말리면은요, 아주 꼬독꼬독하게 잘 말라요. 그러면 기름에도 튀겨 드시고 생선 구이도 해드시고 또 생선 조림도 해드시고 정말 맛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요리하기 좋은 사이즈로 잘랐어요. 이렇게
덜 잘린 지느러미는 잘라냅니다. 조금 더 다듬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할 거예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서 구이용은 한 30분 정도 해동시켜 주시고요. 또 조림용은 그냥 조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구이용으로 따로 담아둡니다. 이렇게 기름이 잘잘 흘러요. 이렇게 속살도 투명하고 그리고 아주 프레시하게 컬러도 좋지요. 기름 좀 보세요. 가운데 부분은 구이용으로 요리해서 식탁에 놓으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또 머리나 또 이렇게 꼬리 부분은 조림을 합니다. 나중에는 조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또 구이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담을게요. 세 마리 잘랐더니 세 백 나오네요. 이 기름 좀 보세요. 기름이 흐르려 그래요. 이렇게 정말 겉에 표면도 컬러도 좋고 너무 좋아요.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요. 냉동실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